무대 위에서 누구보다 빛났지만 갑작스럽게 우리 곁을 떠나 충격을 안긴 스타들은 또 있죠. 올해 4월 아스트로 멤버 문빈 씨가 25세의 나이에 갑작스럽게 우리 곁을 떠나 큰 충격을 안겼고 고 설리 씨는 4년 전 25세의 나이로 자신에게 상처를 주던 세상을 떠나 하늘의 별이 됐습니다. 아역 배우로 데뷔해 걸그룹 활동을 하며 연예계 중심에 섰던 그녀. 하지만 높아진 관심과 인기만큼 루머와 악성 댓글이 그녀를 따라다녔고 그리고 SNS에 관해서는 저의 개인적인 문제다 보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잠정 휴식기를 가져야만 했는데요. 이후 그룹을 탈퇴하고 연기 활동에 집중했던 고 설리 씨. 저는 연기 욕심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많이 있고요. 되게 많이 생겼어요. 연기에 대한 성취감 같은 것을 얻게 됐고요. 무언가 이렇게 처음으로 내가 욕심을 내봤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연기에 대해서 좀 욕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울증을 토로할 정도로 위태로웠던 그녀는 무대 위 반짝거리는 별에서 하늘의 별이 됐죠. 최근엔 생전 모습이 담긴 유작 페르소나 설리가 공개돼 고 설리 씨가 하고 싶었던 마지막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3인칭으로 저를 보고 있거든요. 그냥 한 편의 드라마, 영화를 본 것 같이 꿈을 꿔요. 고 설리 씨와 같은 해 전해진 또 다른 비보, 2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고 구하라 씨의 소식이었죠. K-POP 2세대를 대표하는 카라의 간판으로 다수의 히트곡을 내고 걸그룹 최초로 일본 도쿄돔에 입성하며 한류의 절정을 이끌었던 그녀. 좀 바비 인형 느낌으로 네, 좀 아담하게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오늘 스타일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2018년 전 남자친구와의 법정 공방으로 인한 사생활 노출, 악성 댓글들에 시달리며 힘겨워했고 누가 먼저 때리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경찰 조사 받으면서 추후에 밝혀질 내용인 것 같고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카라 멤버들은 15주년 기념 앨범을 발매하며 고 구하라 씨의 흔적을 남기고 사실상 6인으로 활동하며 여전히 고 구하라 씨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아픔을 안고 별이 된 스타들을 향한 그리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